줄. 5.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바로 1이에요. 10N 곱하기 4m 하니까 40줄. 한 1의 양은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움직도로는요. 당기는 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힘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당기는 길이는 2배 늘어나고요. 역시 한 일의 양은 이득이 없다. 어떻다? 한 일의 양은 같다. 그럼 좋은 점은 뭐라고요? 힘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도룰의 가장 큰 장점은 힘의 이득을 볼수 있어서요. 물체의 무게의 힘은 절반. 하지만 이동거리는 2배만큼 잡아당겨야 되고. 그랬더니 한 일에는 이득이 없이 한 일의 양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움직도룰을 이용한 예를 봤더니요. 이게 거중기가 뭐예요? 우리가 수원 화성 지을 때 이러한 움직도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거. 이 바로 거중기. 거중기가 바로 움직도르를 이용했고요. 자, 현대에 와서는요. 기중기, 바로 우리 학생들 알고 있는 크레인. 공사장에서 많이 봤을 거야. 요 크레인이 바로 움직도르를 이용한 예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고정도르레와 움직도르레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요? 빵야, 빵야!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황생, 이거 안 중요한 줄 알았어요. 왜안 중요해요? 뭐부터 중요합니다. 그림부터 확인해. 천장에 고정돼서 매달려 있구나. 고정도르래. 그대로. 힘 그대로. 이동거리 그대로 갑니다. 그럼 뭐라고?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는요, 이 아래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움직도르래고요. 힘은 절반. 이동거리는 2배로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한 일의 양은 같고요. 그럼 움직도르의 가장 큰 장점은요, 힘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도르레와 움직도르레 각각의 힘과 당기는 길이, 그 다음 일회양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빗면 나왔습니다. 빗면으로 끌어올리며 한 일과 수직으로 들어올리며 한일 보세요.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를 우리가 똑같은 높이만큼 그냥 들어올렸을 때랑 빗면으로 들어올렸을 때랑 한 일의 양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굳이 그냥 딱 올리면 되죠. 왜 이렇게 빗면으로 끌어요? 그 이유는요. 잘 보세요. 자, 물체에 힘 줬습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힘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곱한 값이랑 물체의 무게 들어올린 높이 물체의 무게 들어올린 높이 한게 어떻습니까?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오, 여기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 나 힘을 조금만 줘도 돼. 내가 직접 들어올릴 때보다는요, 빗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나는 적은 힘으로 그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어. 하지만 뭐는 길어져요? 여기 높이 h랑 이동거리 s를 보면 뭐라고요? 여기 이동한 거리는 길어집니다. 이해 가세요? 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빗면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요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적게 들어요. 하지만 한 일의 양은 모두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봐주시면 돼. 그럼 이러한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예가 뭐였다? 산에 구불구불한 도로 있어. 우리가 산이 있다고 산을 쭉 올라가? 아니에요. 힘주기가 이렇게 구불구불구불구불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 왜요? 힘이 적게 들기 때문에. 물론 이동한 거리는 길어지지만. 맞아요? 네. 자, 또요. 나사라든가. 나사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나사요? 네. 자, 쐐기라든가 드릴.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퍼. 지퍼 또막 이렇게 생긴 거 보이죠? 이런 게다 뭐라고요? 빗면의 원리를 이용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뢰, 도르래, 빗면 확인하셨어요? 네, 이렇게 잘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일의 원리 나왔습니다. 자, 도구를 이용할 때나 이용하지 않을 때나 한 일의 양은 어떻습니다? 갖다 봐주시면 돼요.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든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든 한 일의 양은 같다. 이게 바로 뭐야? 일의 원리. 그럼 사람이 도구의 한 일과 도구가 물체의 한 일이 같기 때문에 이래. 그럼 왜한 일의 양 같은데 왜 굳이 도구를 사용해요? 직접 들어올리지? 그 이유는요. 바로 도구를 이용하면 일에는 이득이 없지만 뭐가? 내가 힘이 적게 들어요. 힘이 적게 들고요. 또는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편리하대요. 힘이 적게 들은 거. 뭐가?
지뢰를 이용해도 힘이 적게 들고요. 음직도를 이용해도 힘이 적게 들고요. 빗면을 이용해도 힘이 적게 들어요. 그럼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죠. 고정도를 이용하면 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의 원리가 뭐예요? 도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한 일의 양은 같아. 그럼 도구 왜 사용해요? 힘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지금 배운 내용은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개념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제풀이 해주세요. 뭐라고요? 문제는 셀프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시 정지! 잘 풀어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문제 풀다가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많았다고요? 자, 그 어려운 거 빵쌤이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가 어려웠는지 같이 집중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봤더니요. 과학에서 정의하는 일을 한 경우는 했어. 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은 뭐라고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은요. 뭐를 줘서? 힘을 줘서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바로 뭐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1번 보자. 물체를 들고 서 있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힘은 좋지만 뭐가 0이에요? 이동 거리가 0이에요. 이동 거리가 0이면 한 일의 양도 0이에요. 자, 물체를 어깨에 메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해서 물체 맸으니까 힘 들어갔죠? 올라갔다 이동 거리 있죠? 어? 누가 일을 했구나. 한 시간 동안 줄에 매달려 있었대. 매달려만 있었다는 것은 역시 뭐가 0이에요? 아하, 이동거리가 0이에요. 이동거리가 0. 책가방을 들고 운동장을 걸어갔다. 책가방을 들고 운동장을 걸어갔어. 어? 그럼 힘의 방향, 이동거리가 뭐를 잃어요? 힘과 이동거리가 뭐를 잃습니다? 수직을 잃어요. 자, 이렇게 힘과 이동거리 수직을 잃으면 뭐라고요, 빵쌤이? 그렇죠, 바로 일의 양이 0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정답. 이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빵쌤 어려워요. 여기 맞아요. 여기 일의 정의 확실히 알아두시고 요 공식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하나 테이블에서 풀어주셔야 되겠어. 아시겠어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를 4N의 힘으로 끌어 5m 이동시켰을 때의 힘과 물체의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해서 요거는 쉽습니다. 왜요? 힘 4N 곱하기 이동거리 5m. 어?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얘가 바로 뭐예요? 일의 양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일의 양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거 정답 몇 번? 물체에 해준 1 되겠습니다. 1. 해준 1의 양이에요. 그래서 2번의 정답. 그렇죠. 3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자, 2번 문제 쉬었죠?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니까. 질량 3kg의 물체에 8N의 힘을 작용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3m 이동시키는 동안 한 일의 양은 했습니다. 자, 일의 양이 뭐라고요? 힘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 그럼 우리 학생들이 3kg도 나왔고 8N도 나왔는데 어떡하지요? 우리 뭐라고요? 힘의 단위 뭐라고요? 뉴턴이어서 힘 8N 곱하기 이동거리 3m요. 그러니까 83, 24줄 되겠습니다. 그럼 빵쌤 이건 뭐예요? 우리 학생들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의 양은요.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거리는 미터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 그렇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자, 일률의 단위는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즐겁게 일하자. 일의 단위 줄 나왔고요. 일률이 일이온. 일이온 아니었지. 일률이 와트? 일률 와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률의 단위 뭐라고 그랬죠? 와트. 그쵸? 일률의 단위 와트. 일률이 와트? 안 와트? 와트. 자, 일률의 단위는 와트인 거 맞추시면 돼요. 와트. 자, 그럼 얘는 바로 뭐야? 뉴턴이에요? 그렇죠. 바로 힘의 단위고요. 힘의 단위. 줄은요. 바로 일의 단위고요. 일. 여기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역시 1의 단위에 속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일률의 단위는 와트 꼭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봤더니 정지했던 어떤 물체를 5초 동안 10N의 힘으로 끌었더니 4m 이동하였다. 이때 일률은 몇 와트인가 했어. 어? 일률은 뭐야? 1의 능률이에요. 그래서 일률은요, 뭐라고요? 1의 능률로 한 1의 양을 뭐로 나눠줍니다?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1은 어떻게 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어? 힘 얼마야? 힘? 10N 곱하기 2. 10N 곱하기 이동거리 4m요. 자, 일단 시간 몇 초요? 5초요. 자, 계산을 했더니 바로 일률 몇 와트가 됩니다. 그렇죠. 몇 와트요? 5분의 40이니까 그렇죠. 5, 8 되겠습니다. 8와트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아, 일률은 한 1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일률이고, 그래서 우리 1의 양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얘를 시간으로 나눴더니 몇 와트야? 그렇지. 8와트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 이렇게. 오,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깜짝 놀랐네.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를 A에서 C까지 끌어올릴 때의 힘과 1을 물체를 B에서 C까지 직접 들어올릴 때의 힘과 1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게 바로 뭘 이용한 거야? 빗면 이용한 거야. 이렇게 직접 들어올려도 되는데 왜 하필 이 빗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릴까? 왜? 뭐가 적게 든다 그랬지, 빵쌤이? 힘! 힘이 적게 들어요. 힘이 적게 들어. 힘이 적게 듭니다. 힘이 적게 든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이동거리가 길어져서요. 빗면을 이용하나 직접 들어올리나 한 1의 양은 어떻습니다? 1의 양은 같다 봐주시면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봤더니요. A에서 C 이렇게 끌어올리면 힘은 적게 들어요. 하지만 요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요. 직접 들어올렸을 때나 한 1의 양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라보니까 우리 학생들 몇 번 고르셨어요? 그렇죠. 바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힘은 적게 들고 한 1의 양은 같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럼 다음 7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빗면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을 해서 빗면. 빗면 아시죠? 빗면? 빗면 이용한 거 아닌 거. 나사, 쐐기, 계단은 다 빗면을 이용했어요. 그럼 여기 병따개, 병따개는 뭐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지뢰를 이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지뢰. 그래서 아닌 거 골라주니까 7번에 4번이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같이 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요. 다음 중 힘의 이득을 볼 수 없는 도구는 있어. 음직도를 해, 지뢰, 빗면은 다 힘의 이득을 봐. 그 정도는 뭐였어? 그대로였어. 물체 무게만큼 힘 그대로 주고요. 물체가 올라간 높이만큼 힘, 뭐야? 그대로 잡아당기면 돼. 그럼 그 정도를 왜 사용한다고요? 위로 들어올리려면 나 아래로 힘을 주면 돼.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힘의 이득 볼 수 없는 거 누구라고요? 그 정도를 해.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9번 문제를 보니까요. 그림과 같은 장치를 하여 무게 20N인 물체를 2m 들어올렸을 때 잡아당긴 줄의 길이는 했습니다. 집중! 중요합니다. 같이 빵점하고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얘는 무슨 도를 해요? 고정 도를 해. 맞아요. 고정 도를 해. 그랬죠? 왜 이러니? 고정 도를 해. 그냥 선생님 고정만 할게요. 고정 도를 해. 고정. 너무 기네. 움직 도를 해. 움직이에요. 도르래 이름이 중요해. 맞아요. 아, 여기는 고정도르래 하고 얘는 움직도르래요. 맞아요? 네, 그럼 물체가 여기 움직도르래에 매달렸어요. 그럼 이 움직도르래 몇 명이 되는 거라고요? 두 명이 나눠들어요. 그럼 20N이면 여기 10N 들고요. 여기 나 얼마 들으면 돼? 10N 들어주세요. 그럼 올라간 높이가 2m래요. 얘가 못 올려. 그러면 얘 것까지 내가 올려야 돼. 그러니까 나 몇? 4m.
맞아요. 그래서 움직도르래는 뭐라고? 힘은 절반, 이동거리 두 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 고정도르래요. 그럼 뭐라고요?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10뉴턴. 맞아요. 그대로 10뉴턴. 힘 그대로. 자, 잡아당긴 길이죠. 그대로. 맞아요? 네. 그럼 보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1의 양몇 줄이요? 40줄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의 양몇 줄이요? 40줄이요. 한 1의 양이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딱 구했으면, 이렇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두 개가 같아야지 이게 바로 뭐가 됩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게 고정 도르래. 여기 움직 도르래. 그래서 도르래 명칭 잘 확인하시고, 고정 도르래는 그대로 가는데 누구부터 확인해 줘야 돼? 물체를 매달고 있는 움직 도르래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서. 그래서 움직은 힘 절반, 이동거리 두 배. 고정 도르래는 얘가 뭐라고요? 그대로 와주세요. 그대로. 맞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의 양.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의 양. 1의 양이 같은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9번 문제 빵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혼자 스스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잡아당긴 줄의 길이는 몇 미터? 4미터야. 그래서 9번의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지뢰를 눌러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은 S. 우리 어디서?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거리가,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 힘이 적게 듭니다. 맞아? 네. 그래도 빵새 뭐라고? 시소 탈때 무거운 사람은 여기서 앞에 타고요. 가벼운 사람은 멀리 타라고 했어. 그래야지 수평을 맞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가장 힘이 적게 드는 지점은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 바로 D 되겠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1의 양이 가장 적은 곳은? 했어. 1의 양 하면 뭐라고? 모두 다 같다. 지뢰 용하나 도르래 용하나 빗면이 용하나 다 1의 양은 어떻습니까? 같다. 이게 바로 뭐야? 1의 원리였어요. 1의 양은 어떻습니까? A나 B나 C나 뭐 직접 들어올리나 모두 다 어떻습니다? 같다. 그래서 정답 11번에 4번이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를 봤더니 무게 30뉴턴이 물체를 빗면을 따라 2m 높이까지 올렸을 때한 일의 양은 S. 보세요. 자, 여기 30뉴턴. 예, 직접 들어올리나? 빗면을 이용하나 한 일의 양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봐봐.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럼 몇 줄이야? 60줄이야. 얘도 힘 곱하기 여기 힘 주고요. 힘 곱하기 여기 이동거리. 하면 당연히 몇 줄입니다. 그렇죠? 60줄이 나오겠습니다. 왜요? 직접 들어 올리나? 빗면을 이용하는 한 일의 양은 같다. 하지만 빗면 왜 이용한다고요? 힘을 적게 들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일의 양몇 줄? 60줄이니까 12번의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 바로 일의 원리 이 부분은요.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각각 지뢰, 도르래, 빗면 이용을 해서 각각 문제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서, 자, 요 12문제만큼은 우리 학생들이요. 죄송한데요. 답을 다 지워주세요. 자, 다 지워주세요. 깨끗이 티안 나게 다 꼭꼭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스스로 꼭이 12문제 모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빵스마 약속? 오케이, 약속했습니다. 꼭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상 망쌤이었습니다.